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보름달을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성도는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 잘 미워해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죄 짓는 놈이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함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미워하게 되는 이유를 계속 찾지 않고 붙이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 미움을 공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모욕하며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으로 그 사람과 원수되고 미움으로 나의 삶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미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미움으로 싸움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포함하여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상처로 멈춰진 인생이 아니라 그 멈춰진 인생, 배신받아진 인생이 이제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멈춰졌던 가정이, 그 멈춰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움을 묵상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뒷담화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으로 멈춰진 인생에서 분노와 원망을 쏟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쏟고 치유를 쏟고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